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중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보내주실 성령님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 꼭 닮은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을 보내시려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변화되는 그들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잘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삶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권능이 나타나서 병고침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세상을 품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될 거야.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믿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성령님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규모나 그 유명세가 그리 대단하지 않았던 이 자그마한 다락방에서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작고 초라한 다락방이죠. 그 다락방에 120명 정말 어려운 시대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정말 그야말로 세상을 품는 그런 다락방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이걸 파고드는 학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는 이 문구는 사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추측일 뿐이죠.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다락방의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이 과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 한국식의 다락방은 아니지만 이 복층 구조죠. 2층에 있는 이 구조가 과연 그렇게 큰 집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마가다락방이라고 보여주는 그 마가다락방 사진을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마가다락방으로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보통 팔레스타인의 이런 가옥들은 다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한 집은 나중에 돈을 벌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면 복층으로 다락을 좀 달아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층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절반만 짓기도 하고 온전하게 2층을 올리기도 하고 하죠. 그리고 그 다락을 올라가는 계단이 밖으로 나 있기도 하고요. 오늘 이것은 2층 내부의 모습입니다. 근사하죠. 규모도 있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집 크기에 따라서 커지니까 뭐 수백 명이 모일 수도 있는 다락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다락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작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지만은 다락은 천장 위의 집이라는 좀 큰 그래서 이 해석에도 큰 다락방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락방은 맞는다 할지라도 그래 큰 다락방도 있으니까
그 마가다락방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뭐 꼭 굳이 마가다락방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뭐 12장 내용까지 쭉 보시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했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 하지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표현한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이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자주 모였습니다. 자주 모여서 기도했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이 거의 틀림없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더 중요한 내용은 다락방이 어디 있느냐, 그 다락방의 규모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다락방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과 일터에서 그 규모나 그 유명세나 그 크기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품는 위대한 다락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자란 그 가정이라는 다락방에서 자란 자녀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위대한 다락방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럼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다락방이 기도하는 다락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방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3절부터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리고 인물들이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의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다 모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 그리고 전도받은 사람들 무려 120명이 모여서 그것도 열흘 동안이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아침에 모여서 저녁까지 기도하다 집에서 자고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열흘 동안 이어지는 기도 집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죠. 누군가 예수의 잔당들이 무려 120명이 모여서 뭔가 열흘 동안 모임을 갖고 있어요 라고 정보만 제공해도 아마 보상금을 톡톡히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모임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에 기도가 열흘 동안 지속되었으니 동네 사람이 다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조그맣게 숨죽이고 하다가도 뜨거워지면 커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해외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허가가 나지 않아요. 전도도 되지 않아요. 기도에만 해도 동네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숨죽이고 해요. 숨죽이고. 지금은 조금 많이 뭐 개방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참 오래전에 중국의 지하교회들 몇 군데 갔을 때도 찬송을 크게 부르지 못해요. 크게 부르면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가니까 조용히 들어가고 조용히 나오고 목소리도 조그맣게 기도합니다. 악기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2시간, 3시간씩 드려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뭐 개척교회 할 때도 그랬죠. 개척교회 할 때도 소리가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신고하니까 우리 그때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철야예배 밤새도록 기도해도 신고 안 들어가는 그런 교회 건물 하나 주십시오. 이게 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걸리기만 해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열흘 동안이나 집회를 했으니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전 세계 어디에도 임하시지 않은 성령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가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할 만큼 뜨겁고 열정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질 때 우린 다시 초대교회로, 다시 성령의 시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기도하기 완벽한 시설과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기도할 수 없는 나라, 그렇게 정말 처참하고 부족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신 그 유명한 단서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집.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원천교회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한 두 번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한 시간 예배하면서 또 예배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영상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찬양도 듣고 또 우리가 뭐 칼국수도 드시고 가시고 또 설교도 듣습니다. 설교를 혹시 듣더라도 조금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떴는데 예배가 끝났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피곤하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목사님 누가 제 얘기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예배 때 코골았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린 피곤하니까. 피곤한 인생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듣다가도 우리가 잠깐 졸 수도 있고 또 예배 오늘 예배 못 드리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와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좋은 또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 교회 와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내가 듣고 기도하는 자를 내가 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뜨겁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예요.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앉은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은혜 받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다 은혜 받다는 교회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그 다락방 안에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고 연약하지만,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작고 연약한 우리 가정이고 우리 자녀고 우리 기업이지만 기도하면, 뜨거운 기도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큰 위대한 다락방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락방들은 변화받는 다락방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봅니다. 변화가 없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양을 듣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내 태도가 바뀌고 내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야, 임재해 주셔야, 각 사람의 임하신 성령님이 내게도 임재해 주셔야 내 머리끝부터 생각이 또 행동이 말이 꿈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세상이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가두고 때리고 교육해도 변화되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얘기들은 우리는 끝도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변화시키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무력했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었고 미련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같이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눈빛이 빛나기 시작하고요, 말의 권세가 있기 시작하고요, 그가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든 자가 떠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 개개인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그 관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과 내 결심으로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고 능력자로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관문은 오직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또 실수를 했어요. 아유, 또 잘못했구나. 아, 내가 하지 말아야, 내가 또 상처 주는 일을 했구나. 아유, 또 가지 말았어요. 그래,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저는 후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후회가 인생.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후회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후회 있기 때문에 나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후회 없어. 나 오늘 잘 살았어. 문제가 있다면 세상이 문제야. 문제가 있다면 저 사람이 문제야.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 세상이 왜 이래?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래? 날마다 투정거리고 불평하고 화를 내면 그 인생은 절대로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쳐야 우리 하나님께로 점점 더 올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입술이 변화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자 그들은 방언을 하게 돼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방언이 뭡니까? 내 입술을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교양 있는 척도 해요. 그런데 우리 본성의 쓴뿌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할 수 없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딱 언젠가 튀어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내 입술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긍정적인 말을 한 번도 못했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너에게 무슨 얘기를 한 사람으로 기억이 나니? 그러면 아이들에게 상처만 남긴 부모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엄마가 이런 말 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빠가 이런 말 했을 때 전 그때부터 아빠한테 마음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내뱉은 말이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분열케 하고 쓴뿌리 주고 고통 주고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해왔는지 몰라요.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 되게 하시고 아프게 했던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깨트리고 망가뜨렸던 사람을 고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귀한 말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성도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해. 뜨겁게 기도도 할 줄 알고 금식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 보면 엄청 뜨거워요. 막 예배하는 게 막 불덩어리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야, 이 교회는 대단히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뒤에서 싹 보니까 동네에서 아,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쌈꾼이에요. 쌈쟁이래. 아, 그 교회는 쌈닭들만 기르는 교회 같아요. 맨 사나워. 동네에서 유명해. 교회도 맨날 시끄러. 여러분, 매일 불러 뜨겁게 기도한다고 하고 부흥회도 맨날 한다고 하면서 삶의 열매들이 그런 거예요. 입술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면 전에 없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나아야 되고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주에 70대 우리 어르신이 있는데요, 제임스 해리슨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10대 때부터 헌혈을 시작해갖고 지금 70대인데 1000번의 헌혈을 했어요. 1000번, 1000번의 이상. 저는 1000번 이상의 헌혈을 했다는 얘기만 들으면 막 몸이 따끔따끔하고 아픈 것 같아요. 저도 뭐 헌혈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 한 번 할 때마다 아주 힘들어요. 아주 핑 돌기도 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1000번을 했어요. 그 이상. 그래서 기네스북 인증서를 받았어요. 최대 헌혈자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00번 헌혈했다는 것만이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14살 때 폐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수혈을 많이 받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깨달았어요. 그때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헌혈을 해줘서 수혈을 해줘서 내가 그 피로 여러 사람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난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도 이제 내 피를 뽑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갚으리라 결심을 그때 10대 때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성숙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헌혈을 하기 위해서 이 피를 주사하던 중에 놀라운 게 발견입니다. 이 소년의 혈액이 보통 사람의 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항체를 가진 혈액인 거예요. 특별히 그의 피가 전문용어로 레서스 용혈성, 레서스 용혈성이라고 하는 희소병을 앓고 있는 임산부들, 희소병을 앓고 있는 임산부들에게 항체를 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혈액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60년 동안 이 제임스 해리슨의 이 수혈과 이 항체로 인해서 살아난 아기가 24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놀래지 우리가. 240만 명의 아기를 살렸다. 그래서 훈장이랑 훈장은 다 받고 아주 대단히 위대한 사람. 70대 이제 끝자락 좀 서신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덤으로 산 인생이었고 저는 제 피로 인하여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전 죽을 때까지 피를 뽑을 거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놀랍게 변하더니 그의 피를 뽑으니 240만 명의 아기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를 수혈 받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자랑할 것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성도라고 자랑할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물질을 드렸다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정말 잃어버린 죽어가는 한 영혼들에게 직접 생명을 살렸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처럼 가득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 안에 변화가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소리를 듣기를 바라요. 야, 엄마 아빠 교회 다니더니 변화됐어요. 엄마 아빠 말이 바뀌었고 꿈이 바뀌었고 생활이 바뀌었어요. 아, 너 교회 다니더니 정말 변화됐구나. 나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너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니 원천교회 성도들은 아, 참 좋은 사람들이야. 사랑을 베풀 줄 알아. 구제할 줄 알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처럼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서 그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꿈이 변하고 목적이 변해서 한 영혼 살리는 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기업이 우리 가정이 세상을 품는 다락방이 되기 원한다면 꼭 있어야 되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하는 다락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뭡니까? 선교입니다. 구제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 살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오직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 날에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에는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를 봤어요. 그가 가진 권력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니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을 내가 오늘 봤는데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오늘 그 영혼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나는 성령 받은 다락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런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내 가족의 영혼입니다. 물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과 내 자식과 아내와 우리 식구들을 구원하지 못한 이런 가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렇게 소원했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 가족의 영혼 때문에 내가 울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혼자 다니는데 교회 다녀도 그냥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도 다 없어도 좋으니 우리 가족들이 교회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성령 충만 받은 변화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지역을 품어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나가요. 온 유대는 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권,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그 생활권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성령 받은 사람은 그의 영혼들을 위해서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뭐 어린이 축제도 했습니다만은 뭐 쌀도 또 봉사도 밥도 반찬도 여러 가지 요양시설 가서 봉사도 하고 우리가 매일마다 나가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봅니다. 왜 합니까?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 지역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얼마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담쌓아놓고 자기들 안에 좋다고 교제하고 밖에 영향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을 섬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더구나 사마리아 땅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이 뭡니까? 죄인들이에요.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고 성도들이 나가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품는 다락방이 되고 우리 교회 가정들이 세상을 품는 가정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업의 힘으로 나가면 세상을 품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해 선교하면 복을 받는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순서가 틀렸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선교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 결과만 보고 우리 결과를 하려고 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선교 좀 흉내낸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는 척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영혼이 보이고 그 불쌍함이 보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게 해서 몸부림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 어느 날 바뀐 거예요. 물질만 알던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같이 영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고 내 주머니가 열리고 내 눈물이 나오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우리 심령과 우리 기업이 되면 가장 큰 복을 받는 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작고 초라했던 다락방이 세상을 품는 다락방이 되었고 역사에 남는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땅끝이죠. 우리 교회가 품을 수 있는 마지막 땅끝입니다. 세상을 품은 다락방. 여러분, 비록 우리는
동네 교회예요. 비록 동네 교회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자라난 우리의 후세,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세상을 품는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야, 너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야 살아. 나 아빠는 너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가 좀 성공했으면, 야, 저 시집도 잘 갔으면 좋겠고 저 부잣집 만나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그 아이를 꿈을 가지고 키운다면 동네, 지방, 그냥 우리 삶의 수준에 머물게 돼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아이를 향해서 야, 하나님은 너에게 세상을 품는 꿈을 주셨어. 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업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축복의 언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사 묘원에도 417개의 선교사와 그 가족의 무덤이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왔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성령이 강권하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성령이 강권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 무명하고 작고 초라했던 조그만 다락방, 그곳이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 형편,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력, 우리의 모든 건강상태의 모든 것들이, 아니 우리 원천교회가 초라하고 동네에 있는 하나의 다락방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성령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성령님만 함께 하신다면 세상을 품는 다락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꿈을 가집시다. 그 성령님 내가 사모합니다.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품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꿈을, 영적인 꿈을 가집시다. 하나님, 성공하는, 잘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거룩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거룩한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런 거룩함을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과 우리 사업체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학교와 우리의 기술들을 위해 세상을 품는 위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엽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을 열고 죄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내 인생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로,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었던 내 말의 습관과 내 삶의 습관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화목하지 못한, 대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존경과 사랑이 없는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